직접 친필 사인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셀카까지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 오너매치 우승 커플입니다. 오늘 첫 뽀뽀를 한 39일 된 우리 따뜻한 커플.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티 히트 2득점 1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끈 장진혁 선수의 승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경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게 갈 수 있던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돼서 좀 기분 좋습니다.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웃을 때 보조개가 보입니다. 이게 또 장진혁 선수의 매력 포인트니까 잘 봐주시고요. 오늘 경기 분수기 형이 된 4회 말 번트서망은 벤치에서 스케줄 사인이 난 것인지 아닌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이프티 스케줄하고 타자주전을 좀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습번트 같은 개념이라서 네, 그런 작전이 나왔습니다. 네, 좀 네,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작전 수행을 확실하게 수행한 장진혁 선수 함께하고 있고요. 그 코스가 기가 막힌 코스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흔들려서 번트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은 공격적인 주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뛴 것 같아요. 우리 번트 이후 루상에 하나씩 진루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뭐 1루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뛰었을 거고요. 2루까지 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일단 뭐 상황을 보면서 앞주자나 수비 송구 높이나 이런 거 상황을 보면서 뭐 계속 정신없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3루까지 가면서는 또 무슨 생각했나요? 그래서 일단 공을 놓이 예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뒤에 또 커버가 없던 그래서 바로 홈까지 갈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와, 그러면 홈까지 들어오면서는 번트로 홈까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장진혁 선수가 지금 팀 내 도루 1위인 건 알고 계십니까? 네. 몇 개인지는 비밀입니다. 직접 찾아보십시오. 자, 본인의 주력이 팀 내에서 몇 번째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주력보다도 사실 잘 타이밍을 더 잘 뺏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 좀 확실하게 살 수 있을 때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7회 초에는 호수비를 보여주는 등 최근 중견수로 나서면서 수비에서도 점차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비는 세 군데 포지션을 다 돌긴 하지만 세 군데를 다 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견수가 가장 좀 편한 포지션이라서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해지면서 좀 더 움직임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한번 네, 눈도 한번 좀 맞춰주시고요. 예, 네, 한번 쭉 한번 좀 봐주세요. 하시겠죠? 네. 뒤에도 한번 뒤에도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부산 원정경기에서는 중앙 펜스가 들어갈 만큼 강하게 부딪히면서 침대자를 생성하게 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렇죠. 근데 그 해당 사진을 본인의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수비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인스타에 업로드한 것인지 혹시 침대 자른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침대 자른 본 적이 없고요. 그 좀 되게 위기였어가지고 근데 공이 조금 안 보이는 시간대에 걸려서 조금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또 잡았는데 잡고 나니까 이미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그 사진을 우연히 어떻게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기사를 보게 됐는데 기사 사진을 보게 됐는데 사진이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저기 우리 침대짤 네.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오늘로써 전반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본인에게 2024 시즌은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은가요? 일단 하루하루 너무 좀 치열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옆에는 우리 팬업으로 준승자님 질문 있으신가요? 제게 해주실 있는지 다시 한번 연애 꿀팁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요? 됐습니다. 9일. 9일 됐으면 꿀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그냥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넌 그러면 안 되지. 오늘 9일 됐는데 혹시 첫 뽀뽀 한 거 혹시 보셨나요? 아, 그렇다면 우리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언이요? 네, 앞으로 앞으로 되게 주혜 선생님 같아요. 오래오래 잘 만나셔서 결혼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습한 속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후반기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주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장기영 선수와 함께 팬 오브 더 매치 우승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순서고요. 총 3구역에서 찍겠습니다. 처음에는 장진혁 화이팅!